여기 새로운 파전에서 새 역사를 써내러 가는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년 중 가장 흥겨운 날이 있는데요. 도아리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행복해합니다. 저 이병철 또한 사랑하는 마을입니다. 도아리 잔칫날 축하합니다! 아픈 역사를 품었지만 행복한 마을, 제천시 도아리 잔칫날 구경 한번 가보실까요? 푸르른 청풍호가 아름답게 펼쳐진 도아리. 오늘 특별한 마을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 모두 아침 일찍부터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 오늘 되게 바쁘시네요. 네, 현재는 좀 바쁘고 있습니다. 이 축제 준비 때문에 동민이 지금 일심동체에서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오실 것 같으세요? 예, 그거는 뭐 확실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오셔서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지만 도아리에는 먹을거리, 체험거리, 볼거리 가득하답니다. 무엇보다 도아리에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다고 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도아리에는 꽃이 많이 나고 주위에 개복숭아가 많이 나가지고 개복숭아로 전부 다 도아리 주민들이 따가지고 꽃차도 만들고 개복숭아 효소도 만들어서 준비합니다. 도아리는 개복숭아 외에도 사시사철 예쁘게 피어나는 꽃이 유명합니다. 주민들이 한 송이 한 송이 직접 심은 꽃들이 도아리의 명소 꽃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의 꽃과 개복숭아로 다른 마을과 차별화된 도아리만의 특별한 하루를 만들었는데요. 벌써 올해로 다섯 번째라고 하네요. 이거를 이렇게 다나요? 이렇게 다나? 내 거꾸로 다녔죠, 이거? 산지에 있던 복숭아들, 개복숭아들을 활용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에 맞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가 개복숭아 축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을회관에 가면 도아리의 매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각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은 물론 대통령상까지 탄 실력 있는 마을이네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주민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뭐 하시나 봐요? 네, 이번에 저희 제5회 개복숭아 축제에 저희 개막전 공연으로 난타팀이 하거든요. 네, 이따가 한번 와서 보세요. 도아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얼쑤 첫 무대부터 신나고 신명나는 무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5회 도아리 개복숭아 축제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분들 조영구 씨, 이병철 씨잖아요. 이병철 씨, 여기는 어떤 일이세요?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공연이 있어서 왔어요. 공연 때문에 왔는데 작년에도 한번 왔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작은 마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뵙는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분도 오셔서 많은 거 드시고 그리고 또 이병철과 함께 또 신나게 노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뭐 있나 있어. 도아리를 사랑해주시는 큰 사랑에 깜짝 놀랐고 오늘 이 축제 멋지게 준비해주신 우리 주민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아리 역시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함께하는 개막식. 벌써부터 도아리 잔치가 흥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잔칫날에 맛있는 음식 빠질 수 없잖아요. 도아리 손맛에 정성까지 더해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주민들의 손길이 더없이 분주해집니다. 지금 되게 바쁘신 것 같으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네,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각자 다 분담이 다 달라요. 여기서는 저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내드리고 저쪽에서는 또 지짐이나 뭐 이렇게 해서 또 내드리고 저쪽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죠? 깨끗하게. 아, 그러면 이 도아리 마을 주민들 단합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단합력은 최고예요. 우리 도아리. 화이팅이에요. 도아리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는 바로 개복숭아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효소와 막걸리가 불티납니다. 아, 맛있다. 우리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께서 개복숭아나 개복숭아를 직접 채취하고
그걸로 발효액을 담가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복숭아 효소 숙성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 도화리인데요. 네, 여기가 바로 우리 개복숭아 효소 숙성실입니다. 농촌 도로변에 많이 키워서 흔하다면 흔한 개복숭아이지만 도화리에서는 열이면 열, 버리는 것 하나 없이 효소와 막걸리를 만드는 주된 소득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발효액을 만들 때는 마을 주민 모두가 나와서 다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1978년 충주 다목적댐이 만들어지면서 마을이 수몰됐고 보상금을 적게 받은 주민들은 이곳 산비탈에 마을을 이루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을 낼 수 있는 이렇다 할 논과 밭이 부족한 지형 탓에 마을 주민들은 꽃과 과실을 통해 살 길을 찾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매년 열리는 이 축제입니다. 대통령상을 받을 만큼 마을 주민들의 협력을 인정받은 도화리 주민들은 축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또 한 번 단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지에 특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번 담궜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양으로 해보려고 효소를 만들어 보려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개복숭아 실제로 보시니까 어때 보이세요? 아주 좋아 보여요. 그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실한 것 같아요. 축제장 한켠에 제천의 한방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공예, 농산물 판매 부스 등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해 한번 방문하면 이듬해도 꼭 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작은 마을이지만 알찬 축제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은 알짜배기 체험으로 기분 좋고 준비한 마을 주민들은 오늘 이 시간을 즐겨봅니다. 수몰민들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마을 화합과 또 대동단결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매력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동네는 작은 것 같은데도 마을 주민들도 많이 나오시고 주변 환경도 좀 깨끗한 것 같고 이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만들어진 마을이 북적북적한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수많은 인내와 노력이 있었을 텐데요. 도화리 주민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로 뿌듯하시겠어요. 찾아오신 분도 늘 많았습니다. 많았고 옛날에 살다 가신 분들이 왔으니까 정도 좀 있었고 감사하고 즐겁고 오늘 하루 잘 넘어갔습니다. 우리 분야에다 혼났다 복숭아 따느라고 주민 일체가 단합하여 행복 마을을 꼭 맹글고 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웃음이 절로 나는 행복마을 도화리 잔칫날. 주민들의 손으로 만든 최고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꽃보다 아름다운 도화리의 내일을 응원합니다.